뽑은 소녀시대 명곡 베스트 3로 한번 가죠. 그렇게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베스트 3 중에 첫 번째 곡은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빼놓을 수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1위, 다시 만난 세계. 아, 데뷔곡. 네. 널이 느낌 이대로 내려왔던 안 먹혔나요? 헤매이들 오, 그렇지.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제 안녕 사랑을 아, 나 기억나. 아, 너무 좋습니다. 기억나요? 엠 카운트다운에서 데뷔할 맞아. 때 이제 제가 이제 MC로 있었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완전 리허설 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 앞에 있었어요.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막 리허설부터 막 보고.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 막 내가 눈물이 날것 같은 약간 그런 아, 느낌이죠.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보면 이제 동방신기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소녀시대 이제 샤이니까지는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연습생활을 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먼저 세대였죠. 하고 이제 동방신기 선배도 잘 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인기를 좀 얻어가는 이제 시점이었고 이제 소녀시대가 데뷔한다고 해서 이제 친동생들이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드디어 나오는구나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정말 흐뭇한 예상에 우리가 막 너무 떨리는 거야. 내가 데뷔하는 그랬구나. 것처럼. 그리고 막그막 발차기 할때막막 속이 시원하고 막. 아, 나그 느낌 뭔지 알아. 네. 샤이니 FX 때도 막 그랬는데. 맞아.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베스트 2, 두 번째. 네. 휴연이 뽑은 소녀시대 명곡 베스트 2. 두 번째 네. 곡은요. 네. 아이 가라 보이. 이게 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I got a boy but can I got a boy handsome boy man I'm ragged to can I got a boy 멋진 boy 착한 boy boy 응답나 아내 왕자님 언니 실 건가요? 가사 모르는 건 우리나라 노래랑 똑같구나. 몰라 몰라 너무 노래 많이 내서. 아이 가로 보이가 잠깐만 몇 년도더라 이게? 알가라 보이가 2010한 기억 안 나요? 2년?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잘 매칭을 못 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때 막그좀 캐주얼하게 누에라 쓰고 힙하게 완전 힙하게 맞아요. 왔었잖아요. 예. 그 아마 유튜브에 13년인가 12년인가 조회수인가? 여기 최단 맞아요. 시간 최고 기록을 세운 곡이라고 예, 그때.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물론 더 예. 뭐 후배님들이 너무 잘해서 더그이 조회수는 넘어섰지만 예. 그때는 최단 그렇죠. 시간 최고 기록이었어요. 대단했죠, 진짜. 난리 났어요. 해외에서의 그 뭔가 반응이 엄청난 2013년도네요. 2013년. 맞네요,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네요. 오, 진짜. 2013년 맞아요, 맞아요. 아이 가로 보이 너무 멋져. 너무 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니 톱10 대망의 대망의 효연이 뽑은 소녀시대 명곡 베스트 1. 자 1위 곡은요? 1위 곡은 저희가 진짜 최고만이 이 춤을 췄을 거예요. 아 바로 아, G. 요거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열고 그냥 들을까요? 좋습니다. 아. 아니 이거는 저희가 또 콘서트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네. 내가 효연이었어. 내가 효연이었어. 맞아.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마시겠어 떨리는 거지지지지 아 개다리 많이 쳤죠. 많이 쳤죠. 우리가 손바닥 엄청 비빌 때 소녀시대는 개다리를 엄청 쳤어요. 맞아요. 아 이때 우리 같이 활동했잖아. 2009년 같이 활동했어. 2009년 그때 쇼핑대 때 1위를 트로피 9개 받았잖아요. 우리 멤버들 맞아요, 다 같이 하나씩. 네네네. 맞아. 아 내가 기억난다. 지난번에 왜 효연이 보고 싶나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게 네. G 얘기를 하다 G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네. 추억 여행 하다가 G 우리 제니 토텐 감독님 나오시다. 가요 토텐 감독님이세요. 이제 마주 걸 거예요 이제. 마주 걸 거예요. 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온다. 뭐, 온다. 춤춰야 돼, 춤춰야 돼. 그렇지. 이제 가야 돼, 그렇지. 이제 가야 돼, 가야 자, 돼. 들어갑니다. 너무 예뻐, 마음이 너무 예뻐. 눈에 반했어, 꽃인가. 지지지지, baby. 아 잘한다, 야 지금, 야 효연아, 잘했다. 어쩌면 좋아요 수줍은 나는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 야, 안무가 기억이 나네 이거는. 와, 이거 안무 누가 짰어요? 와, 이거 기억나요? 혹시? 네, 이거 한국에서 짰는데. 한국 안무가 짰어요? 네. 되게 진짜 이거를 야 너무 잘 어울리게 짰다. 맞아요. 안무를 진짜 이때 그 스키니를 스키니진과 컬러 스키니진 그리고 이제 그 하이힐. 하얀 티에다가 흰 티, 청바지에 롤러 스케이트. 맞아요. 그걸 유행시켰잖아요. 그게 또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 곡으로 일본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막 이제 소녀시대가 이제 인기 많아지면서 막 100만 장 팔리고 막.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 지난번에.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헬스장을 갔는데 네. 헬스장에서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이런 가요를 안 들을 것 같은 어떤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 전화벨 소리가 쥐였던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야 소녀시대가 이거 진짜 인기가 많구나. 최근이에요? 아니 그때. 그때 그거를 체감을 했었던 때예요 그때가. 근데 왜 최근 일처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었다고. 생각나서. 네, 그 얘기를 하다가 효연이 뭐하지? 효연이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고. 역시 믿고 듣는 내 소녀시대 명곡이었습니다. 네. 혹시 아니죠. 네. 뭐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